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나서 이제 한 2주쯤 지났는데 EBS 인터넷에서 혹시 메가스터디에서 나타난 것과 채점 결과가 좀 다른가 하고 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최고 오답 유형 1번 1위를 차지한 것은 3월 모의고사에서 39번이었었고요. 메가스터디 채점 결과상으로는 정답률 32%, 그러니까 오답률 68%로 이렇게 나타났었던, 자, 나름 고난도 문항인데 이게 EBS 채점 결과를 보니까 10%가 더 낮게, 그러니까 자, 정답률 자체가 22%로, 그러니까 마친 학생들이 2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항상 그래. EBS 채점 서비스 결과는 사실상 뭐 이런 말하긴 좀 뭐하지만 교재만 사면은 강의를 볼 수 있고 또 그게 무슨 이 메가스터디 같이 유료 인강에서 이 패스를 구매하고 나중에 환급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모든 그 시험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성적을 채점 서비스를 활용하고 기재를 해야 되는 이런 의무감이 별로 발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뭐 대충 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수험생들이 그냥 일단 채점이라도 한번 해보지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의가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뭐 수험생의 어떤 표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뭐 말하자면 1등급부터 완전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자, 9등급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겠죠. 뭐 내 말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오해는 하지 말기 바라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자, 이게 3월 이 모의고사에 있어서 고3 현역들한테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이었었는데, 아, 그래서 내가 해설 강의도 잘 했지만 다시 한번 이걸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 이 39번 문제 메커니즘과 그리고 이와 대단히 흡사했었던 평가원 기출문항, 그 평가원 기출문항에 대해서는 내가 무료 강의로 겨울방학 전에 제시했었던 절대평가원 가이드라인이라는 강좌의 첫 지문으로 다룬 것이기도 하고, 또 겨울방학 본 강좌로서 리딩 스킬스 이 개념 완성편 강좌에서도 제시했었던 문항이기도 한데, 자, 그것과 연결 지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4월, 3월이 이제 거의 다가고 4월에 근접하면서 또 이제 내신 또 준비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EBS 수능 특강 그리고 또 영어 독해 연습, 학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총력적으로 영어 equal EBS 교재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기출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독해에 대한 개념과 수능 독해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EBS만 드립다 드립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방향인지, 자, 바로 이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사실 3월 모의고사라는 것은 6월이나 9월의 평가원보다 좀 사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뭐 실제 수능과는 또 한참 뭔가 괴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야 뭐 모의고사인데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학 진학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뭐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 이렇게 긴급하게 TCC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미 자세한 해설 강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의 문제점에 대한 핵심을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 모의고사 39번 메가스터디 채점 결과상으로는 오답률 68%, 그러니까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 100명 가운데 68명이 틀렸다는 거야. 32명이 마치고, 자, 그리고 내가 EB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EBS 채점 서비스를 활용한 학생들 가운데는 22명만, 100명 중에 22명만 맞췄고, 자, 무려 이 78명, 78명이 틀렸다 하는, 자, 우리 수치상으로 보면,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3점 몇 점으로 주어지면서 이게 등급을 가르는 그러한 대표적인 문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똑바로 잘 해두지 않게 되면, 아니 이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은 제로잖아. 하지만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 되면 지문을 아무리 달달달 암기할 정도로 암기한다고 해도 실전적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 EBS 직접 연계 문항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는 거잖아. 문제 유형을 바꾼다는. 그런데 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채점 결과를 보면 사실 우리 상식에 EBS 직접 연계 문항이라고 한다면 정답률이 높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별로 안 틀려야 되잖아. 그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지문을 빡세게 최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돌려봤을 테니까. 그런데도 항상 탑5 안에, 그러니까 가장 학생들이 많이 틀린 그런 문항 탑5 안에 EBS 직접 연계 문항이 최소 두 문항, 세 문항씩 꼭 들어가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게 단순히 내용에 대해서 암기할 정도로 여러 번 돌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안 갖춰져 있을 때에는 문항을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 수능에 가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와 그리고 이와 대단히 흡사했었던 이보다는 정답률이 높았던 평가원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낱낱이 그 민낯을 쌩얼을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39번이 민낯이 아니라 39번 문항이 최저 오답률을 그러니까 최저 정답률을 기록한 그러니까 가장 많이들 틀린 문제가 됐었던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놓고 수험생인 너의 실력에 대한 쌩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And yet 하고 시작되고 있어요. And 때문에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yet만으로 시작이 돼, 해도 돼. 이건 역접이죠. yet 이란 말은 역접이에요. 그러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히 역접이죠. 그러면 판단이 돼야 될 게 이게 지금 역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 긍정 부정. 뭐 영어로 말하자면 positive, negative.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역접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역접은 영어로 말하자면 changing viewpoint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논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꾸겠다는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각을 이루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항상 독해를 하면서 사실 모든 어휘를 다 알고 모든 문장을 다 알고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잘 해석이 되고 그래서 술술술 잘 읽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39번이 그렇게 3월 첫 모의고사에서 별로 준비가 안 된 그런 수험생들이 다루기에 쉽고 만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100% 내가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되고 모든 문장을 다 완벽하게 마치 해석지처럼 머릿속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강박적 어설픈 완벽주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 100%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필자가 논점을 가질 때 그 주제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는 건지 부정을 하고 있는 건지 찬성을 하고 있는 건지 반대를 하고 있는 건지 최소한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되잖아.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그치? 그러니까 표시를 하면서 읽으세요.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냥 금과 부로 표시를 하던가 파지티브의 P나 N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고 복잡하다 싶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간다던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대응을 해보자고. For many potential subjects 하는데 자, subject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미 뜻을 명확하게 이 주석으로 다뤄줬죠. 알겠지? 그러니까 언론의 언플을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취재 대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뜻이 명확하게 주어졌었어요. 자, 그러나 많은 잠재적인 취재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cooperating with journalists, 언론인들과 협력하는 것, 즉 언플을 한다는 거야.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건 여전히 자, bargain이라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가 흥정이야. worth striking. 자, strike a bargain 하게 되면 처음 본 표현이라 할지라도 아, 그냥 흥정을 하다가 얘기했구나. 뭐 drive a bargai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해볼 만한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란 말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치다야.
쳐볼 만한 그러한 흥정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언프를 하는 게 해볼 만한 것이다 하고 언론 플레이, 언론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긍이야.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긍. 파지티브 한 거고 플러스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역접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런 언론 플레이, 언플 줄여서 우리 하면 이해되죠? 언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며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줘야만 이 문장이 역접을 동반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역접을 통해서 언플을 하는 게 해볼 만하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으면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혹여 있다고 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언플에 대해서 해볼 만한 시도다 하는 이러한 긍정의 입장이 이어져 나와야 되겠지. 판단이 되지? 최소한 그거라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발 여기서 아, 스트라이크 버긴 전 이런 말 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버긴이라는 말은 리스닝 스크립트도 잘 나오는 말이에요. 응? 이거 흥정이야. 알겠지? 타협이고. 그럼 간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추론을 다 한 다음에 본문 읽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 유형의 해법은 내가 수업할 때 늘 이야기를 하죠. 제일 중요한 건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의 문법적 선호관계, 그 다음에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 그리고 이제 연역적 논리로서 일반적 진술 다음에 자 세부적 진술이, 추상적 진술 다음에 구체적 진술이, 자 그거는 아마 알고 있을 거고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 들어가야죠.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를 읽지 않고 그냥 갈게. 자, 주류 언론에 등장을 하는 것. 그거는 여전히 중요한 방법인데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사 명사 예전하고 있으니까 수식하고 있는 거야. 시민들이 보다 더 큰, 보다 더 많은 그런 공동체,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뭐에 대해서 사건들이나 이슈에 대해서 소통할 수가 있는 여전히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자, 일단 1번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왜 못 들어갈까? 이거는 분명히 언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러나 하고 긍정적인 입장이 첫 문장이 주어졌는데 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번도 안 되는 거야. Journalists can, 아, 영어를 읽지 않기로 했죠. 언론인들은 신뢰도 또 지위 그리고 보장된 많은 그러한 시청자들 아니면 독자들 이러한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많은 시민들이 그들이 언론 말곤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고 느끼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자리에 들어갈 수 없죠. 역시 이건 언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역접 써놓고 할까? 이러한 역접을 통해서 계속 지금 긍정하고 긍정하는 자 그런 내용 속에 역접으로 역접 연결사를 통해서 또 긍정이 들어갈 수 없겠죠. 그치? 그러나 to access to 아 영어를 읽지 않기로 했는데 자 그러한 언론이 주는 혜택에 접근하는 거 자 access란 말은 접근하다는 기본적인 의미로부터 접근해서 뭐 하겠니? 이용하고 활용하겠죠. 이용하다 활용하더라는데 그러한 언플을 하는 것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취재 대상자들은 자, yield라고 하는 것은 요게 A to B 하고 쓰게 되면 양보하다, 양도하다 알겠죠?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통제권을 넘겨줘야 돼. 언론인한테. 뭐에 대한 통제권? 그들의 기사가 대중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될지에 대해선 언론인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취재를 하기는 하는데 그 취재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방송에 보도가 되거나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가 실릴진 내가 편집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제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however를 통해서 바로 뭐가 등장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 이 바로 언플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좀 부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가 됐죠. 그런데 however라는 역접을 통해서 잘 제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2번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뭐야? 여기서부터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 다 끝난 다음에 역접을 이용해서 긍정으로, 파지티브로, 플러스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넘어가 보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that 하고 지시 대명사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뭘 가리키느냐? 그건 big risk예요. 커다란 risk예요. 뭐가? 자, that 가리키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지금 직전에 읽었었던 이렇게 취재 대상자가 그들의 기사가 어떤 식으로 대중들한테 전달되어야 할지 언론인에게 통제권을 넘겨야만 하는 것. 앞 문장 전체를 바로 이 대시 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3번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과 2번은 선택 비율이 7%, 11%니까 비록 두 자릿수긴 하지만 우리가 무시한다고 쳐도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무려 24%의 오답이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글의 순서나 문장 사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것의 문법적 선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제1차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조차 안 되는 거예요. 개념도 없는 거고. 이건 무개념이죠. 이건 무개념의 오개념의 탈개념에 도대체 머릿속에 개념이라는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야. 그냥 해석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야. 절대 못 들어가죠. 이 자리에는. 그치? 그렇게 언론인에게 기사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지를 넘기는 것, 넘겨야만 하는 것은 큰 위험인데, 왜냐? 신문 기사라고 하는 거, 아니면 뉴스의 기사라고 하는 건 엄청난 신뢰도를 갖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시청자나 독자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취재 대상자 자신이 그 뉴스 보도가 정확하다고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알겠지? 그들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믿는 것에 대한 결과를 다뤄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곧바로 앞에 문장에서 언플, 언론 플레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네가티브하며 마이너스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4번으로 오답들이 또 많이 나왔었는데 가보죠. 이어지는 문장 보세요. 만약에 뉴스 보도가 포트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묘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즉 언플을 한 그들, 취재 대상자들, 이렇게 언론인들과 협조를 해서 이 인터뷰를 해줬는데 사회적으로, 자, 디비언트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지만 고맙게도 뜻이 주어졌죠. 자, 디비언트란 말은 좀 뭔가 일탈한 혹은 그렇지 않다면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라고 기사가 만약에 묘사돼 버리게 되면, 자, 지금 계속해서 뭐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언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치?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자, 스티그마라는 단어로 어려운 단어지만 뜻이 주어졌죠. 낙인, 오명 이런 뜻이야. 저 인간은 사회적으로 일탈 행위를 한 인간이다.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오명, 그것은 심각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뭐 정치가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정도의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지금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틀린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는 건 뭐냐면 and yet 하고 이게 역접 연결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놓친 거고, 그리고 이러한 언플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이러한 소재거리에 대해서 필자가 여기서는 뭐라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이러한 긍정적 입장, 파지티브한 입장, 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앞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부정, 그렇죠? 그리고 이 네가티브한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이게 비로소 역접인 결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논리적 선호관계가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그렇죠? 이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that이라는 지시 대명사 가리키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하다니까.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의 문법적 선호관계.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뜻만 파악해서 가려고 하니까 여기 넣어도 말이 되고 저기 넣어도 말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5번 자리에 들어가야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 확인해 보면, 야, 5번 자리에 들어가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한번 역접을 통해서 언플을 하는 것에 대한 플러스, 파지티브, 긍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져 가야 되는 거야. 보면, 자, 그래서 그렇게
address란 말이 주어지게 되면 address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말을 걸다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연설하다 하는 이런 뜻이야. 즉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display, 나타내는 것, 자기 자신을 대규모의 뉴스 시청자들이나 독자한테 어쨌든 말하자면 언프를 하는 것에 대한 장점들, 이것은 대단히 클 수가 있어서 많은 취재 대상자들은 결론을 내리길 아 그들이 그렇게 잘못 묘사되는 언론을 통해서 잘못 표현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무슨 말 이해돼요? 좋건 나쁜 건에 일단 언론에 비춰서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또 노출되는 것이 내가 하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프레에 대해서 또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5번 자리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러한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한 문항수가 줄고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한 난도가 비교적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지만 조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속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 유형에 대한 난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난도가 높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분명히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의 문법적 선후관계 그리고 연결사의 논리적 선후관계 자 이것만 우리가 똑바로 잘 추론 근거로서 활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확신을 갖고 답을 낼 수가 있는데 대충 그냥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장 해석 해석지처럼 해낼 수가 있으면 잘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치? 사실 내가 강좌 홍보하기 위해서 증티치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료로 제공을 했었던 6강짜리 절대평가원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유료 강좌였지만 항상 내가 겨울방학 때 제시하는 이러한 리딩 스킬스 원리 개념 완성을 하는 이런 강좌를 제대로 수강을 하고 소화시킨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뤘었어요. 가보겠습니다. 이와 대단히 유사한 문제야. 이건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내가 절대평가원 가이드라인 10페이지에서 3번에 다뤘었고 리딩 스킬스 94페이지 6번에서 다뤘었던 거예요. 이 문제 프리드를 하기 전에 꼭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게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겨울방학 때 기출 양치기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기출은 그렇게 양치기로 한번 풀어봤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기출 문제 풀어보고 맞히면 동그라미하고 틀린 거 긋고 정답에다 표시한 다음에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해석지, 해설지 같은 걸 들여다보고 아 이거였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 야 수학문제 푸는데 한 번 틀린 거 해설 보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네 실력 안 되는 거 잘 알지?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국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떠한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오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치? 개념이 없었다고 한다면 개념을 세우고 오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개념을 정개념으로 바른 개념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굳이 거창하게 오답노트를 만들기까지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들어볼게. 이 문제, 자 3월 39번보다는 그래도 정답률이 높은 편이었어요. 55% 정도 정답률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넌센스야 정말. 뭐가 넌센스냐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still이라는 그러한 연결사가 이게 이제 부사가 연결사로 쓰일 때 야 still을 보고서 무조건 여전히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자 still이 물론 여전히 아직도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사 접속 부사로 사용될 땐 이것도 그러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이에요. 자 그럼 개념 적용해볼까. Many believe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자 영어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지점에서는 유한한 속성의 자원과 갈등 충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유한한 그러한 자원의 속성과 충돌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원 부족이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자원 문제에 대해서, 자원의 유한한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역접 연결사 뒤에 어떻게 나오고 있니? 자원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슨 말 알겠어요? 바로 그런 자원 부족이 갖고 올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하고 마이너스에 대한, 자, 이런 내용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치? 그럼 이 앞에는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자원 부족 문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자원 부족과 관련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치? 판단 서죠?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 말이야. 갑니다. 우리가 지탱할 수 있을까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 수준, 똑같은 이러한 생태적 공간, 이 지구상의 공간에서 그 자원들에 대해서 소비를 하면서. 무슨 말 이해돼?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제를 던지고 있는 거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자원 부족 문제 겪지 않고 그대로 지금 살아가는 생활 수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원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을까요? 천연 자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답이 되는 부분이 이 글의 요지가 될 텐데 가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특히 적절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치솟는 유가, 그리고 인간이 계속해서 탄소 족적을 남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기에서 바로 뭐라고 나왔냐면, 유가가 치솟고 있고, 왜 치솟고 있겠니? 우린 자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름 없이는 자동차도 안 굴러가고 뭐 냉난방도 안 되고 그럴 텐데,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이 탄소에 대한 족적을 계속해서 남기면서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금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치? 그럼 1번 자리 12%나 골랐는데 역접연결사 스틸을 동반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또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죠. 이건 긍정 다음에 들어가야 돼. 맞아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보자고. 뭐 표현을 뭘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라고 그랬어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파지티브, 네가티브에서 P와 N으로 하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하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미 이러한 브레이킹 포인트에 와 있대. 깨지는 지점, 즉 자원이 부족해지는 지점에 와 있대. 왜냐? 우리는 거의 다 지구에 유한한 그러한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 다 고갈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면서, 이런 자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번 자리에도, 그러니까 1번 자리엔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치?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그러나 하고, 여기서 however가 나와 있기 때문에 2번 자리엔 또 더더군다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자, 여기서 지금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긍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왜? 여기서 however로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뭐가? 혁신과 문화적인 변화가 지구에 수용 능력을 확장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긍정으로 넘어가죠. 당연히 however가 역접연결사로 있으니까 부정과 부정에 대한 언급 다음에 긍정으로 넘어가죠. 자, 그런데 3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죠. 그치? 여기서 지금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또 다시 여기서 역접연결사 이후에 또 역접으로써 이렇게 부정을 얘기할 순 없겠죠. 일단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봐봐. 우리는 이미 이것을, 디스크리킹이 뭐야? 바로 직접 문장에 있어서 혁신과 문화적인 변화가 지구의 수용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것을 다 받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또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거야. 지시사 정관의 대명사의 선후관계를 이상. 바로 우리가 3월 39번 앞에서 봤었던 그 that이라는 지시 대명사가 앞에 문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역접연결사를 끼어 넣은 그런 문장을 통해서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린 이것을 보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점차적으로, 자, 그린이라는 말은 뭐야?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그린이라는 말이 되면 항상 eco-friendly, 친환경적인 이런 얘기죠. environment friendly, 재생 가능한, 그치?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그러한 태양에너지라든가 수소에너지 같은 이러한 산업들, 이런 것들을 점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즉 그런 것들로 점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긍정에 대한 거 흐름 끊기지 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잘 판단해야 되는지 3번의 선택비율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오면 that 하고 또 지시대명사 나오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생존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달려있는데 인구를 지구의 수용 능력
이하로 통제하는 것, 그거 살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를 지구의 수용 능력 이하로 통제하지 않게 될 경우는 자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긍정, 긍정에 대한 얘기를 다 했으니까 여기서 부정을 역점인 결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유한한 지구의 자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러한 지대명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사실 동격관계야. 그러니까 인구를 지구의 생태계의 수용 능력 이하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자원에 대한 수요가 결국은 초과를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이러한 생태계가 자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이해됐죠? 지문의 내용 글감 소재는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 아니니? 아주 똑같은 문제예요. 역저변결사 이후에 글의 소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는 긍정 얘기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무슨 말이 됐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연결사의 선언관계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역접계열의 연결사예요. 그것이 나타났을 때 역접연결사 뒤에 긍정의 내용이 나오느냐 아니면 부정의 내용이 나오느냐. 지금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글감과 소재에 대해서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역접연결사 뒤에 긍정이 나온다면 앞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역접연결사를 동반해서 관점이 전환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표시를 하라고 뭐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그냥 우리말로 간단히 긍정 부정을 얘기를 했지만 파지티브의 P를 쓰건 네거티브의 N을 쓰건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갈래 이렇게 하건 계속 연속해서 제한된 시간 동안에 많이 지문에 대해서 머리를 써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글의 순서라든가 문장 삽입 이용에 있어서 연결사의 선호관계 논리를 다룰 때 이러한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대응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9번 문제에 있어서 그랬었지만 이런 식으로 this나 that 이와 같은 지시사가 나와 있을 때 이게 뭘 가리키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알겠어요.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의 문법적 선호관계,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 이건 추론 문제라니까. 추론이라는 것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돼. 근거 없이 추론을 하게 되면 그건 억측이야. 네가 근거 없이 추론을 하려고 그냥 내용의 흐름만 쫓아가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야. 이걸 바꾸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개념, 그 개념이라는 건 뭐냐? 글에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하나의 패러그래프는 오직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다뤄야 되고 그 통일성 있는 보충 설명문들이 적절한 논리를 갖춰서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되며 그러한 것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잘 똘똘 뭉쳐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응집성. 이건 내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야. 하나의 패러그래프는 통일성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말은 결국 논리란 얘기야. 조리란 얘기야. 그리고 응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러한 독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글의 순서와 문장 삽입이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원리 얘가 얘기했잖아. 거듭 얘기하지만 딴 거 없어요. 복잡할 거 없는 거야. 지지사, 정관사, 대명사의 문법적 선호관계가 가장 일바로 중요한 추론거다.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뭐냐면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문 내에 나와 있는 지시사, this나 that이 뭘 가리키는 것에 대한 그런 판단도 명확하게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던 거예요. 메가스터디 채점 결과상 이게 32%만 맞힌 것이든 아니면 EBS 채점 결과상 22%만 맞힌 것이든 중요한 건 자, 틀린 학생들 68% 그리고 78%는 명확하게 내가 이 문제 틀렸는데 한다면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넌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수능 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원리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거나 어느 정도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연습이 부족했거나 했다는 것이 명확한 이 문제를 틀린 것에 대한 진단이야.
그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오직 EBS에만 올인 하겠다는 전략은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등급의 도달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필패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는 언제 완성이 되어야 됩니까? 사실은 겨울방학 때 완성했어야 하죠. 그렇죠? 지금은 늦었습니까? 안 늦었어요. 언제까지?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6월 평가 모의고사 전까지는 되어 있어야 돼요. 저 할 거 많은데요. 그럼 할 거 많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내년을 기약할 거야? 할 거 많으면 잠을 줄이고 공부에 대한 밀도를 높여야죠. 잠을 줄이거나 공부에 대한 밀도를 높이거나. 영어가 그렇게 네 눈에 만만하게 보이니? 알겠어요? 작년에 1등급 10%가 넘었대. 근데 네가 그 안에 들어야 그게 의미 있는 거고. 알겠어요? 이건 뭐 3월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아니야. 무슨 3월 모의고사 결과 끝까지 간다더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최상위권, 100점이나 100점에 근접하는 그런 고득점으로 1등을 확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유지를 하더라도 수능까지 가겠지? 아니면 포기한 최하위권. 아예 포기해버린 거야. 영포자야. 결과 달라지지 않죠. 3월의 결과가 수능까지 가겠죠.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할 테니까. 자, 그런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2등급부터 8등급까지는 전부 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5등급 이하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6월 평가원 전에, 그리고 기출문제 저는 했는데요. 아니, 했으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기출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걸 반드시 다뤘어야 되는 거고, 이걸 안 다뤘다고 한다면,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EBS 교재를 가지고 짓 주물르면서 그 안에 남아있는 단어 연습장에다 깜지 만들면서 외우고 하나하나 해석지 딱 옆에다 펼쳐놓고 오, 자습서식 편리한 체제네 하면서 안구 운동하면서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맞춰질 수 있는 게 아님을 미리 좀 알고 갑시다. 3월이 가기 전에. 안 그러면 6월도 9월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제 수능에서도 별반 3월과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해마다 주어지고 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2등급부터 8등급까지는 분명히 수능에 가서 지금부터 잘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해결을 하게 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도 없고 해결책에 대한 모색도 없이 그냥 드립다 열심히만 하다 보면 야, 안 하면 안 해서 안 나왔다고 핑계라도 되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야,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니? 내 말 잘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오늘 TCC는 여러분들이 지금 거침없이 3월 모의고사 결과 따위는 잊어버리고 성적표 이제 나올 때까지 잊어버리고 나오더라도 잊어버리고 쌩 까고 그리고서 그냥 이제 내신 준비를 열심히 달려야지 하고 EBS만 무턱대고 파고 있는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겠지? 기출을 통한 이런 원리와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그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이 긴급 TCC를 마련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EBS에 대해서는 세듀를 통해서 자 고3 현역들이 내신에 대해서 완벽 대비할 수 있는 교재 그리고 자 미션 킴파서블 무슨 말이냐면 지문에 대한 분석은 누구나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도 뭐 인강 선생님들도 그러나 거기에 문제 연습까지 한 권으로 EBS 1학기 교재를 끝낼 수 있는 자 그거는 아직까지 미션 임파서블이었거든. 문제풀이는 나중에 하자고 돌리고 있거든. 하지만 문제풀이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김기훈이 하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자 EBS 정보의 표준으로서의 미션 킴파서블이 곧 개봉박두입니다. 알겠죠? 자 그걸 통해서 개념 잘 잡고 EBS를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한 번에 시행착오 없이 끝낼 수 있게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TCC 상당히 길어졌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선생이었습니다.